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제가 카메라 리뷰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저는 후지만 썼던 사람인데, 제가 오늘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현절자. 이겁니다. 네, 캐논의 EOS R6를 가져왔습니다. 캐논은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1DX를 썼었어요. 1DX 마크2를 쓰다가, 요번에 두 번째로 지금 R6를 샀어요. 제가 캐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저보다 캐논을 먼저 쓰고, EOS R을 쓰셨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슬러리입니다. 그냥 출연해달라 그랬어요. 네. 네. 그래도 저보다 EOS R을 먼저 쓰셨으니까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슬로이 작가님을 초대를 네. 했습니다.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EOS R6를 러닝 촬영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러닝 촬영도 영상 촬영이 아니라 사진 촬영용으로 샀고요. 제가 1DX 마크 2를 이용해서 러닝 사진을 작년부터 계속 찍었는데 1DX 마크 2가 좋은데 AF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소자가 좀 좁잖아요. 맞아요. AF 포인트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다가 이번에 EOS R6가 정말 좋다고 주변에서 계속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거의 100% 사진 촬영용으로 샀고요.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사용기 같은 건좀 천천히 올릴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니 근데 네. 이게 기술뽕 아니에요? 지금 찍고 있는 요거 T4거든요? 요거 충분해. 요것도 찍을 수 있어. 중형 카메라 있잖아요. 중형 카메라. GFX도 있거든요? 근데 얘를 샀어. 근데 목적이 다 이게 다른 겁니다, 목적이 여러분. 아니 어떻게 카메라가 목적이 다를 수가 있지? 사람은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기술뽕이에요. 이게 지금 장비뽕을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죠? 지금 이거 네. 다 사서 리뷰해 주니까. 네, 그래서 언박싱 해보고, 그 슬로이 작가님이 EOS R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쓰셨던 거. 이거랑 비교해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재질부터 차이 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오늘 네. 왔잖아요. 오늘 왔어요. 제가 오늘 사서 오늘 바로 받았어요. 오늘 다 팔고 급해가지고 안 되겠어. 가진 거다 팔고 보시겠지만 상의는 있지만 바지까지도 팔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의는 없어. 이게 상의만 있고 하의는 벗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팔았거든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네, 지금 다 팔아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뭐 사용기도 신랄하게 얘기를 할 아, 거고요. 그렇죠. 네, 한번 내돈내산이죠. 볼게요, 그냥. 네. 근데 뭐 똑같지 카메라가 네, 뭐. 뭐 카메라 봐봐요. 똑같죠. 사실 전 이런 설명서. 거잘안 보고 일단은 네, 그래서 캐논 배터리 있고 그 지금 R6 사가지고 10월 말까지인가 등록하면 하나 더 주더라고요, 배터리를.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똑같은 거 맞죠? 똑같아요. 아닌데 다른데? 에이 이게 뭐 이게 아 똑같지. 규격이 똑같은데. E6NH 똑같아요. 아닌데? 달라. NH는 뭐야? 뭐가 다른지 봅시다. 이 얘는 E6NH고요. 아래 들어있던 건 E6N이에요. E6N이네요. 2130mAh. 암페어가 아, 높네. 암페어가 좀더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줄. 아, 네. 뭐뭐 설명을 해줘야 돼? 딱 봐도 줄인데. 전원 케이블 들어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박스는 큰데 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옆에는 비어있고 이거 아마 뭐 키트 넣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쵸? 키트 해가지고 여기 렌즈 넣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그런가 들어있어요. 보다. 되게 키트. 비어있어요. 요거는 2450막 이런 거 네, 들어있는 거지. 스트랩. 맞아. 2450 키트 막 여러 가지 키트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카메라 들고 끝이에요. 새 거. 자,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까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살아. 아, 결혼하면 못 사나요? 못 사, 못 사. 아, 네. 결혼하면 뭘 사. 이거 애들이 입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아, 있는 이거 거야? 살 돈으로 애들 그럼 옷을 애들이 사줘야 옷 입고 되는군요. 있지, 기저귀. 자, 일단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면 한번 볼까요? 정면을 보면. 근데 정면은 뭐 딱히 봐서 크기 차이가 네, 별로 되게 차이가 또 없네요. 둥글둥글하네. 네, 그리고 이거 두께. 두께는 훨씬 두껍죠. 아, 두께는 EOS R6가 좀더 두껍네요. 왜 그럴까요? 영상 뭐 성능 때문인가? 비싸 보이려고? 아, 비싸 보이려고. 아, 얘보다 비싼가 얘가? 훨씬 비싸죠. 아, 전 EOS R도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EOS R은 200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네, 이거는 100만 원더 비싸잖아. 그쵸,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아, 비싼 만큼 그러니까. 두꺼워졌네요. 네. 아, 그리고 손떨방이 들어갔잖아요. 그치. 예, 내장 손떨방이 이건 있어요. 손떨방이 네, 없어. 지금 흔드는데 느껴지네, 이 손떨방이. 재질부터 한번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저렴한
재질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검정색으로 칠해놔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그냥 R6가 욕먹었던 게 딱 두 포인트가 있는데 300만원짜리인데 플라스틱 썼냐. 아... 엄청 욕먹었지 이것 때문에. 아... 왜 그러냐면 이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 근데 EOS R은 또 이거 마그네슘 합금이에요. 여기 네네. 위에가 눌러보면 이렇게 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후지 카메라만 그동안 썼었는데 후지 카메라는 모두 마그네슘 메탈이잖아요. 메탈. 네. 그래서 항상 바디의 그 단단함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게 플라스틱 그럴 수 있죠.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을까 외부 충격이. 근데 그 정도까지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솔직히.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하, 뭘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끼냐 뭐 이러겠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야 이거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또 근데 기능만 보는 사람들은 또 이거 문제 별로 안 삼을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사실 카메라 자체를 되게 좀 소중히 다루는 편이라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내구성이나 이런 거 좀 걱정은 되긴 해요. 플라스틱이란 소리 듣자마자 좀 걱정이 되긴 왜 그러냐면 했는데. 그러냐면 러닝 사진 네. 찍으려고 샀다면서요. 그럼 막 들고 뛰일 텐데. 그렇죠. 막 이러고 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해야죠 이거. 가다가.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립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1DX 정도의 그립감은 아니지만 제가 이 지금 앞에 저 찍고 있는 후지 XT4로 러닝 사진 찍어보려고 들었는데. 일단 불편한 게 뭐냐면 후지가 셔터가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립이 너무 안 좋아. 맞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립도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스트랩을 하면 이 앞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후지는 요 위에 있어가지고 셔터가 그게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립은 일단 저는 만족스럽고 저는 손이 좀 작아서 네. 이게 좀 크게 느껴지긴 해요. 아, 손 작은 그러네. 사람들한테는 그립이 조금 이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네. 저는 남자친구 손이 좀 작은 편인데 네. 아 그러면서 저는 딱 좋네요. 저는 이거 하고 나서 아 이거 좀 작을 것 같아서 세로 그립 살까 했는데 세로 그립까지 필요 없겠는데요? 이렇게 그 픽 디자인에 이 스트랩 딱 껴가지고 하면 그립감 좋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걸 지르면서 이거의 가격에 버금가는 렌즈를 하나 또 질렀어요. 자 이거 질렀습니다 여러분. RF 85mm 1.2 알만두라고 불린 렌즈 이거 질렀어요. 이게 정가가 바디보다 비쌀걸요? 제가 알기로는? 아 비슷할 거예요 정가가. 제가 정가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좋다고 해서 질렀어요. 와 진짜 근데 너무 크다. 일단 질러봤어요. 아니 좋기는 저도 네. 들었어요. 엄청 좋고 이게 해외에서 리뷰 봤는데 사진이 와 진짜 미쳤어. 사진은 미친 건 확실해. 사진은 미친 건 확실한데 가격도 덩달아 미친 게 문제지. 근데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요 여러분. 네. 뭐 스펙으로 우리 얘기할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지금 보신 이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그쵸. 스펙 가지고 네. 스펙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뭐 스펙 되게 중요하신가요? 스펙 별로 저는 구매할 때 포인트가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 포커스가 얼마나 잘 맞느냐,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거 외에는 내 용도에 따른 거고. 지금 뭐 4K니 8K니 막 이런 동영상으로 얘기해서 사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포커스는 얘는 사진에 중점을 두셔야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R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거를 원래 살려고 조사를 되게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센서가 이제 1DX 마크3 이제 조그만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막 그런 소문이 막 들려서 와 저거 대박이겠다 한번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다 팔고 저거 살까 고민했었는데 안 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바디 하나 가지고 사진하고 영상하고 왔다 갔다를 하는데 이게 영상 모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동 모드하고 수동 모드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걸 사진하고 영상하고 같이 하실 분들이면 영상을 가져가실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얘는 확실히 저는 좀 사진 쪽으로 집중된 바디인 것 같아요. 네. 네. 1DX랑 화소가 비슷하거든요, 얘가. 2100만, 뭐 2000만 네.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연사도 좋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 딱 그거 보고 사진용으로 살까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은 지금 절 찍고 있는 후지 카메라로 거의 대부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은 얘로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정적인 인물은 사실 판형이 깡패라고 판형이 훨씬 좋은 후지 중형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임이 많은 뭐 러닝 촬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저 중형으로는 아예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걸 찍기 위해서 요거 중형은 구매한 연사가 잘 안 나오네? 3연사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못 찍지. 네 그것도 AF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AF가 요번에 완전 그 1DX 마크3 센서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고 이 렌즈도 정말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같이 산 거예요. 에이
와, 씨. 어때요? 이게 체감이 안 무게감은? 보세요, 여러분들. 제 머리통만 하지 않나? 와, 구경이? 진짜 머리통만 해. 진짜. 야, 이거 너무한다. 머리통만 해요. 아, 이 정도. 1DX랑 비슷하네요. 제가 1DX에 85mm 1.4 그 손만도 들었거든요. 괜찮네. 이거까지 끼니까 아니야, 이게 가벼워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들었을 때 손목에 조금 압박이 가긴 하네요. 이거를 근데 잠깐 찍을 네. 거면 모르고 어? 밸런스가 이게 더 좋은데요? 이거보다? 아, 그래요? 아까 찍었던 거보다? 그립이 좀 달라서 그런가? 어, 이게 더 좋다. 아니, 이게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해요. 저거보다. 근데 이걸 뭐 한 손으로 찍을 사람은 없을 거니까. 사진 찍는 분들한테는 이게 굳이 욕을 먹어야 될 바디인가 싶긴 하죠. 왜 그러냐면 1DX 센서를 가졌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오토포커스 진짜 좋아요. 오토포커스가 아 캐논이 이렇게까지 아이포커스를 잘 잡는 바디를 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게 110mm 마크로 렌즈를 쓰고 굉장히 땡겨 인물을 조금 멀리서 잡고 아이포커스 오토포커스 잡은 상태에서 연사를 막 갈겼는데 그게 진짜 다 잡아요. 거의 20방을 거의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한테는 어? 1DX 가격 생각해서 R6를 사진으로 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건 개꿀이지 않나 싶은데 사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영상을 많이 안 찍는다 싶으면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저는 근데 어차피 영상하고 사진하고 같이 찍는 걸 고려한 거라서 근데 영상용 바디를 생각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제가 선택을 안 한 이유는 영상 바디로 선택을 안 한 이유는 조작상의 불편함 딱 하나.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진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찍어봤을 때 진짜 사진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이 렌즈면 뭘 찍어도 뭘 똥을 찍어도 막 빛이 막 날걸요 여러분? 에이, 설마. 그럼 네? 내 손의 단점을 얘 AF가 좀 보완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한번 이번에 구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쓰던 후지의 인터페이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캐논의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고 1DX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총평. 총평. 첫인상 총평. 첫인상 총평. 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어, 사고 싶긴 해요. 신제품이니까. 지금도 아, 사진이나 사진으로 생각하면 사고 싶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네. 영상만 찍는다 그러면 사고 싶긴 한데 아, RF는 진짜 렌즈가 너무 비싸. 근데 EF 렌즈 다양하니까 뭐 마운트 물려서 쓰면 좋긴 하겠지. 사고 싶네.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 같이 쓰면 되죠, 뭐. 싫어. 왜요? 네 거랑 내 거랑 달라. 내 거 일대랑 얘 거 일대랑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내 거인 것과 빌려 쓰는 거의 느낌. 약간 막 다뤄도 되는데 이건 내 거니까. 근데 남의 거면 막 되게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그치. 괜히 캐논 들었는데 라이카 든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막 되게 조심해야 되는. 네. 네. 사진용으로 일단 저는 구매를 했고 사진을 위주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하신다고 네.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자기 닭을 매겨놓고 여기 나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닭을. 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아 좋아. 우와 기계식 셔터인데 되게 조용하다. 기계식 셔터예요? 이거 기계식 셔터예요. 이게. 우와. 짱인데? 오. 있다. 포커스. 어. 오. 와 장난 아닌데? 야, 와 지금 그냥 한번 찍어봤을 때 느낌 너무 좋네요. 화질 대박이다. 네. 우와. 눈 여기 찍었는데 이쪽 눈이 없어져요. 그건 뻥이야.